빗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자, 지금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오는데도 우산 쓰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제가 앞에서 오시는 분들 걷는 모습을 한번 찍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방향을 본인 쪽으로 하면 알아차리실까봐 얼굴을 가리더라도 그게 이제 실내돼서 못 찍는데 걷는 모습이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이에요. 아 그냥 천태만상이라고 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인데 나름 다 씩씩하게는 걷고 계세요. 근데 과연 이제 그 걸음이 맞냐는 거죠. 제가 일일이 한 분씩 다 붙잡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들 걸음을 누구한테 좀 찍어달라고 해서 본인 걸음걸이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회원분들 동영상으로 사진을 다 찍거든요. 찍어서 걸음걸이를 분석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누구 이제 주변에 지인들한테 나 걸음걸이 좀 동영상으로 좀 찍어줘 해서 본인 걷는 모습을 좀 보시면 냉정하게 그걸 바라보시면 아 내가 걸음을 이렇게 걷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신다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내 걸음걸이를 확인하는 기회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이렇게 좀 더 내리네요. 이런 이제 자전거가 안 올 때 이런 길을 밟으면 되게 좋아요. 완전 지하판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강해서. 지금 비가 조금씩 오거든요. 여기는 뚜껑이 있어서 천장 뚜껑이 있어서 비를 안 맞는데 요 길이 끝나면 아마 땅이 많이 젖어 있을 거예요. 맨발을 하던 신을 신던 보폭을 크게 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폭을 크게 뛰어야 걸음도 빨라지고요. 고관절도 많이 쓰고요. 보폭을 크게 하세요. 요즘 저도 수업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수업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따로 운동도 안 하고 정말 편하게 쉬고 있거든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몸이 많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평생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 더 당연하게 했던 요가 그리고 요가 수업인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몸이 달라요. 이제 뚜껑 없는 곳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바닥은 좀 젖었죠? 많이는 안 내리네요. 여기는 좀 젖어 있고요. 이
비 오는 날 어심이 너무 좋아요. 아, 여기 물에 제 모습이 비치네요. 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솔쌤이에요. 그냥 맨발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맨발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맨발 하시면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그렇게 몸을 느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발을 하고도 너무 불편하고 아픈 곳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 어떻게 힐링할 수 있을지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은 스스로 찾는 거예요. 물론 음식 중요하죠. 근데 음식만 의존하셔도 안 되고요. 음식이나 건강식품이나 약이나 주사 그런 걸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는 게 가장 건강하실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했던 잘못된 행동을 고치시는 것이 건강의 비법입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30분만 걸으셔도 정말 건강해지고요. 몸이 달라져요.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몸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몸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세요. 저는 나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입고 싶은 옷을 입는 편인데, 제가 찌청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청바지를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청바지를 맞춰 입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주 청바지를 사랑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을 찍으면서 말을 하잖아요. 제 호흡하고 걷는 속도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숨차하지 않고 속도 괜찮고요. 빠르고요. 보폭 크고요. 변함없이 잘 걷고 있죠. 발 똑바르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찍으니까 화면은 좀 흔들리지만 그래도 컨디션 좋아요. 반대편은 우산 쓰고 가시나? 너무 머네. 그새 날이 저물었고요. 해가 지니까 조금 쌀쌀해졌어요. 태양열로 충전했다가 밤에 비추는 거요. 아, 어떡해! 그래도 태양연료 충전해서 이렇게 가니까 밝고 예쁘고 좋으네요. 어머! 미끄러! 재밌어요. 아휴, 저는 왜 이런 걸 재밌어 할까요? 지금 비 맞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와요, 제법. 보세요.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재밌어요. 쫄쫄쫄쫄쫄. 뭐 건강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행복해야 건강하잖아요. 완전 개구장이. 아, 너무 재밌다. 아, 물비랑 맞았네.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다 젖었어. 아, 차가워. 아, 아, 차가워. 참, 별스럽게 운동하죠. 젖었어요. 지금 바지 다 젖었어요.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놀 줄 아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음주가무는 잘 못하지만 자연하고 재밌게 놀아요. 뭐 자연인도 아니지만 너무 많이 맞았다. 지금 제 상태가 이래요. 세상 다 젖었어요. 가끔은 나를 다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때요? 여기 물이 깨끗해요. 지하수고요. 시원하다. 시원하고 깨끗하고. 추운데요? 지금 옷이 다 젖어갖고. 제가 약간 특이한가요? 소박하게 순간순간 에브리데이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보너스 건강해지고요. 저는 지금 어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자연의 물은 아니지만 맨발로 많이 걷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 오늘 즐거웠어요. 깨끗. 이 홍제천의 물 좀 보세요. 지금 비가 그쳤는데, 와, 물 너무 많죠? 여기 통제됐었어요.
않아서 먹을 게 없나 봐요. 어머, 쥐가 여기까지 나왔어. 어떻게? 저기 개천인데. 와우.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어, 들어갔다. 물이 다 차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어, 깜짝이야.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네. 저 징그러운 거 너무 잘 찍죠? 제가 귀도 약하고 겁도 많은데 자꾸 찍게 되네요. 어, 또 올라왔다. 물이 많아서 갈 데가 없구나. 아, 딱해라. 그런데 쥐 얼굴 보셨어요? 정말 예쁜 거?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예쁜지 몰라요. 우리가 징그러워서 그렇지 예쁘긴 정말 예쁘답니다. 얘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네. 와, 배고픈다. 아, 어떡하니, 먹을 게 없어서. 거기 물이다, 얘 전부 다. 물이 넘쳐서 여기 통행 금지였거든요. 어머, 쟤 물로 가네. 어머, 어머머. 어머, 물에 그냥 떠내려갔어. 어떡해. 어떡해. 어, 물이 그냥 떠내려갔어요. 물살도 센데. 아니, 모르고 간 거야? 알고 간 거야?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쥐가 수영을 잘하네요. 제가 잠시 너무 걱정이 돼서 깜짝 놀랐는데 쥐가 뭐 바다도 건넌다고 하잖아요. 걱정할 일은 아닌데 조금 전에 그냥 휩쓸려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잘 갔을 거예요 아마. 아우, 괜히 걱정했네요. 저처럼 바위 막 따가운 거 그런 거 걷던 사람은 이런 길도 꽃길이라니까요. 이런 길은 완전히 꽃길이죠. 예쁜 길, 평평하고 바닥도 예쁘고 깨끗하고. 이런 데는 일자로 걷기도 좋아요. 여기 블럭에 맞춰서 선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일자나 11자로 걷는 연습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